샤더도 오랜만이야? 얼굴 보기 힘들어? 그래서 날 부른 이유가 뭐지? 알렉스? 얼마 전? 얼마 전 급식 쌤들 녀석한테 당했다는 거지? 그래, 사실. 사실 구구의 아빠인 고고 교장 쌤이 너무 세다는 거지? 그래, 그래서 말이야. 그래서 말이야, 나와 힘을 합쳐 급식왕 학교를 차지하겠다는 거지? 내 생각을 다 읽고 있다니 역시 대단해. 네 맘, 내 맘, 똑같아. 하도도 급식왕을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방법이야, 아주 간단하지. 급식왕 학교의 소유권 문서를 훔쳐서 이 학교의 주인이 너라고 위조를 하면 급식왕 학교는 네 차지가 되는 거야. 급식왕 소유권 문서? 차도도 대단한데? 곰새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 아! 잡으세요! 아! 아! 뭐 하는 거지? 어? 원래 사이코야? 근데 적절한 거야? 문서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 편이 필요해. 내가 저 당나귀 녀석을 꼬셔서 문서의 위치를 알아내는 거지. 하지만 박공주랑 결혼한 녀석이야. 어떻게 꼬실 수 있겠어? 감히 코끼리 녀석이랑 나랑 지금 비교하는 거야? 결과 나의 이 섹시함에 넘어올 수밖에 없을까? 역시 샤도도야. 안녕? 귀여운 단나귀? 있어? 날 잘 모르나 본데. 나 차도도야. 나 어때? 뭐야? 벌써 나한테 뽀뽀를 하고 싶은 거야? 왜 갑자기 나한테 시비를 걸고 난리야? 진짜로? 잘했어. 사막이 실장을 통해 구구 이사장지를 찾게 했지만 문서는 나오지 않았어. 도대체 어디다 숨긴 거야? 알렉스! 뭐야? 저 택배 안 시켰는데요? 나야, 차도도! 차도도? 옷이 이게 뭐야? 화분도 보고! 나한테 좋은 작전이 생각났지. 바로 이 화분에다가 카메라를 달아놓고 구구한테 주는 거야. 설마 도청을 하겠다는 거야? 맞아. 어쩌면 구구가 급식왕 학교의 소유권 문서의 위치를 말할 수도 있잖아. 샤도도 역시 날 실망시키지 않아? 공주잖아. 어떡하지? 나 변제 안 했는데. 이 남자 새끼 계단에서 왜 뽀뽀를 하고 있대? 아! 미쳤어! 들켜 놓고 나갔잖아. 그럼 난 작전을 수행하러 가볼게. 마치고 급식왕 학생들 모두에게 맛있는 걸 사줬더니 돈이 한 푼도 안 남았지만 애들이 행복해서 기분이 좋아. 택배 왔습니다. 구구쌤이시죠? 네. 아, 여기 카메라를 단 화분. 아니 그냥 화분 여기 있습니다. 아, 근데 누가 나한테 꽃 선물을 한 거지? 이름도 없네. 아, 그럼 그럼 안녕히 계세요. 잠깐. 네. 각오는 되어 있겠죠? 설마 내 정체를 들킨 건가? 받아라! 크게! 사랑의 정아리 받아라!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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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완전 애만. 어? 아까 계단에서 뽀뽀했던 사람? 저 아닙니다. 자, 그럼 녹화된 영상을 한번 봐볼까? 기대되는데? 누가 나한테 꽃을 선물한 거지? 설마 발가락새? 아니야, 아니야. 그 사람 내 생일 선물에다가 종이에 선물 두 글자 써서 보내줬는데 무슨? 날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 설마 옆 학교 잘생긴 쌤? 그리고 쌤 오랫동안 지켜봤습니다. 제 마음 받았어. 아, 죄송해요. 전 아직 새로운 사랑을 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하지만 이 뛰는 심장을 멈출 수가 없군요. 국쌤. 미안해요. 우린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드라마를 찍어라. 이럴 때가 아니지. 급식아 학교 소유권 문서를 찾으러 가볼까? 소유권 문서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겨놨지. 그것은 바로 구구쌤! 구구쌤! 고모 교장쌤이 찾아요. 어? 무슨 일이지? 알겠어요? 에이, 중요한 순간에 코끼리가 나와! 꽃 등심이 먹고 싶어 죽었는데 돈이 없어서 먹을 수가 없네. 잠깐, 꽃등심은 못 먹어도 이 꽃이라도 먹으면 꽃등심 맛이 나려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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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내 비싼 카메라를 삼킨 거야? 안 돼! 이거 얼마나 비싼 건데! 어쩔 수 없지. 최후의 수단을 쓸 수밖에. 최후의 수단? 아 뭐야! 그걸 왜 지금 말해! 여보세요? 아빠 어디 아니시라고요? 학교 아니요? 차 아니요? 아 일단 알겠다고. 아니 아빠는 어디냐니까 자꾸 아니야 아니야 하시는 거냐고. 쫄쫄은 쫄쫄 쫄들 쥐나 샤라. 어? 차도둑? 차도둑! 헷갈리. 차도둑? 그그 나랑 싸우자! 응? 너랑 나랑? 아, 겨우 차도둑이랑 싸우는데 화이트국으로 변신하긴 좀 그런데? 겨우 차도둑? 하! 지금 날 무시하는 거야? 예, 간다! 그만하라고. 그러다 다친다고.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어? 차도 또 벌레였어? 벌레? 이야! 그냥 내가 자리를 피하는 게 낫겠다고. 내가 정면으로 싸면 화이트국으로 변할까봐 내 차도 도로 한눈 팔게 했지. 알렉스. 이 주사는 내 돈 10억을 주고 산 진실을 말하게 하는 주사다. 진실을 말하는 주사. 그럼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 구구, 네가 좋아하는 남자는 누구? 발가락쌤? 발냄새 나는 떡볶이 중독자를 좋아하다니. 그럼 너 참 불쌍하구나.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묻지. 급식왕 학교의 소유권 문서는 어디 있지? 급식왕 학교의 소유권 문서는 화장실에. 어? 화장실? 어서 가자. 드디어 급식왕 내 거다. 헷갈리. 급식왕 학교의 소유권 문서는 동키쌤, 박공주쌤, 신원쯤. 아우! 냄새! 아니, 그분은 왜 이런 곳에 문서를 숨겨놓은 거야? 아유, 참여 말고 빨리 찾기라 해. 그 약 효능이 한 시간 차이라 그 안을 빨리 찾아야 돼. 알았어! 아유. 아유, 아유, 벌써 한 시간이나 됐는데 대체 문서는 어디 있다는 거야? 잘못된 거 아니야? 뭐? 아유, 10억 주고 샀다며! 아니, 구구가 아직까지
여기 찾아오지 않은 걸 보면 약이 오는 건 확실해. 빨리 찾아! 아우 그만해! 나 더 이상 못하겠어! 아, 일단은 그만하고 나중에 와서 찾아오고. 아, 가자! 뭐야? 뭐야? 아 장난치지 마! 아니 물이 잘 갔다고! 아 저기요! 뭔 일 있어?